사실 그 액션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시크릿 가든에서 그 여자 캐릭터도 그 실제로 작가 선생님께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많이 써주셨어요. 액션을 좋아하고 멋있다는 말을 더 좋아하는 여자. 그래서 실제 제가 했던 말들은 이제 길라임 캐릭터에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제가 다치면 촬영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안전에 굉장히 그 철저히 유의해서 액션을 하죠. 그리고 끝나면 마사지. 마사지도 받고.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. 听懂了。首先，他说他很喜欢动作的电影吗？Action，抓黑，这是他大概表达意思。我听懂了。I know I love so。然后，另外他说他会去做按摩，是不是？现在不需要我了，我可以走了。这个卡的太阳。是吗？还说什么了？因为是这样的，之前他在接受很多访谈的时候都提到自己很喜欢那个挑战，很喜欢打斗的戏，所以那个《秘密花园》的这个编剧在创造这个，咱们管它叫吉。罗琳这个节目，这个角色的时候，是参照了很多他之前自己实际说过的话来创造这个角色，就是这个角色里面有很多他自己的影子在这里面。然后，确实像你刚才说的，就是他打完了以后可能会去做按摩啊，但是因为做打戏的话经常会受伤，所以现在他们在安全这种措施方面会很在意、很留心这样的。但确实是一边拍戏一边按摩，就是等于是医院和片场两边跑的这种感觉。韩国的 massage 贵不贵？한국에서 마사지 하는 게 비싸요? 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그런데 발 마사지는 중국이 최고예요. 그래서 오자마자 받아서 有便宜的，也有贵的，但是他觉得足底按摩中国是最强的，我推荐你去，他一来去了过的上海的时候，直接第一件事情就做了足底按摩。刚刚剧丸非常可爱，在我们这个节目之前，他问我说有没有什么好吃的餐厅可以推荐他？他最近可能比较喜欢吃川菜。那我今天除了推荐他川菜的一些餐厅之外，还可以推荐他一些做足底比较舒服的地方。방금맛집이혹시추천할만한그런맛집이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. 이제 맛집 말고도 이제 발 마사지 잘하는 데에도 네, 가르쳐드릴게요. 꼭꼭 가르쳐 주세요. 이 층이 이 등 가서 一定有什다니나요. 么好的？那其实刚刚提到《秘密花园》呢，在《秘密花园》之前呢，其实志愿曾经跟玄彬就合作过。那在《秘密花园》的时候，再次重逢拍戏的时候，觉得彼此有什么变化吗？或者有新的火花吗？시크릿 같은 찍기 전에 사실은 혜빈 씨랑 같이 작업 패신 적이 있었다고 네. 들었는데요. 그럼 이 시크릿 같은 찍으면서도 새로운 그런 느낌 들었나요?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친분만 있었기 때문에 작품 하면서 좀 더, 아,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면이 있구나 더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호흡도 너무 잘 맞고, 네, 재밌게 촬영했어요. 其实，在拍那个《秘密花园》之前，和玄彬可能只是认识，但是并不怎么熟，因为没有过特别多的那个交流的机会。但是在拍《秘密花园》的过程当中啊，对他有了更多的了解啊，他原来是这样的一个人。然后两个人也是拍摄的过程都很和谐嘛，所以整个过程都很愉快。那这一次在《深海之战》里面跟安胜基和吴志浩合作，他们三个如果让你挑一个的话，你觉得谁最符合你对理想男生的那个想法？그 안성기 씨랑 오지호 씨랑 이렇게 네.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현빈 씨랑 이렇게 세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본인의 이상형이라면 누구 어떤 사람을 택하셨겠어요? 害羞了. 어려워요. 아, 太难了 每个人身上都会有。누구 하시겠어요? 如果是你呢？太难了 ，difficult。玄彬吧，可能。他每个人身上有什么你喜欢的特质？각자매력이있겠는데，저예，그럼각자매력이무엇인지혹시？안성기 선배님은정말 너무 자상하신데 의외로 귀여우세요.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웃겨주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할 때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럴까 봐 굉장히 저를 많이 웃겨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오지호 오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약간 운동이나 또는 뭐 그런
저한테 이제 약간 남자 자세라든지 총 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고, 현빈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.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오빠처럼 되게 배려심도 좋고, 또 연기할 때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如果是说到他三个人各自不同的特点或者说长处的话啊，首先安胜基虽然他年纪很大，而且他这个人其实很慈善，而且还有一点他特别可爱，是一个老先生，特别可爱。然后在拍戏的过程当中，其实他很辛苦嘛，为了怕他辛苦，所以在片场就不停地逗他开心啊，让他放松啊，就想尽办法来替他创造一个很好的环境。然后至于吴志浩呢，因为吴志浩本身也特别喜欢运动，而何志远小姐本身也是特别喜欢运动的，他们两个在一起就探讨这个运动的话题特别多。至于玄彬呢，玄彬虽然年纪比那何志远小，但其实他觉得玄彬特别的成熟和体贴，对他照顾也很多。我之前在